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밸런스 게임은 그냥 뭘 골라도 열받는 거잖아요. 약 올리려고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레나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우 이동욱입니다. 아레나 3호로와 함께합니다. 카드 놀이를 준비해봤는데 이거 하나씩 뽑으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카드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장 그리운 것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장 그리운 것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2018년이에요. 마스크 없이 살았던 세상이. 지금 겨울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제가 홍보대사였거든요. 그래서 경기장도 가고 막 이랬던 그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카드는 올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 말에 12월 말에 드라마를 끝내고 지금은 조금 휴식 기간이어서 아주 바빴던 시절에 비하면 뭐 지금은 조금 한가하게 잘 쉬고 있다. 앞으로의 좋은 변화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늘 살고 있고요. 딱히 뭐 요행을 바라거나 운을 크게 바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엔 이 카드. 약속 시간. 이건 밸런스 게임이네요.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vs 2시간씩 늦는 친구. 둘다 짜증나네.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차라리 2시간 늦는 거보다.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제 시간에 나와 있는데도 화내. 5분마다 언제 오냐고 독촉함. 내가 먼저 왔으니 밥 사라는 친구.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고맙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사실 디저트를 별로 안 먹어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젤리입니다. 젤리를 진짜 좋아해서 몇 봉지씩 저희 스태프들이 갖고 다니면서 제가 당 떨어져 보일 때마다 젤리를 입에 물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젤리 먹을 때 저희만의 꼭 소신이 있는데요. 젤리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신 젤리를 찾자. 이런 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거 밸런스 게임 재밌네요. 원 푸드 라이프. 평생 라면만 먹고 살기. 평생 치킨만 먹고 살기. 잠깐만요. 근데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 푸드니까. 평생 치킨이요. 라면은 너무 탄수화물이어서. 평생 라면만 먹고 살기. 첫 번째, 끓이고 꼭 1시간 뒤에 먹을 수 물 조절 랜덤인. 물 조절 내가 못하는 거야? 예. 그리고 항상 스푼은 밥만 넣어 먹을 수 있음. 평생 치킨만 먹고 살기. 거촉 속박. 살이 거의 없는 목뼈만 있음. 한번 튀김옷은 벗기고 먹어요. 이거 무조건 치킨이죠, 그러면. 왜냐면 촉촉하건 바삭하건 기름에 튀긴 건 일단 맛있고, 그다음에 저 목뼈 좋아해요. 튀김옷 벗기고 먹는 건뭐 건강에 좋으니까 평생 치킨 고르겠습니다. 야, 이거 끓이고 꼭 1시간 뒤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은. 카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차림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편한 걸 좋아해서요.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화 신고 이런 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항상 잠옷 입고 있고. 그래서 가장 편한 옷이 최고다. 특별한 날. 근데 별로 특별한 날이 없어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직업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제 옷을 입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밸런스 게임. 1년 동안 매일 집에서 방콕하기 vs 매일 무조건 5시간 외출하기. 매일 무조건 5시간 외출하기. 근데 매일 집에서 방콕하기는 첫 번째 창문이 없어서 햇빛도 못 보고, 두 번째 매일 병원 급식 메뉴 제공, 3번 인터넷 하루 20분만 가능. 매일 무조건 5시간 외출하기는 1번 장염 걸려도 외출, 밖에 화장실 없어. 2번 나가기만 하면 천둥번개 치지만 실외에만 있어야 함. 3번 하루에 최대 한 명까지 만날 수 있어. 이래도 5시간 외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삶이 이래요. 그냥 하루에 한 4~5시간 나가서 운동하고 집에만 있어요, 요즘에. 예, 원래도 좀 밖에 잘안 다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요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집에 있었어요. 계속 뭐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걸리면 이제
촬영팀이 너무 큰 타격이어서 술을 한잔 하더라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그냥 술 한잔하고 이 정도였지.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낙천적인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욱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옆에서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 그거 뭐 그냥 금방 넘어가겠죠 막 좀 이런 성격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힘이 되는 그런 친구죠. 태경아 집에 저 너 네 거 라면 시켜놓은 거 같다 와서 찾아가라. 다음 질문 짠. 오늘 저녁은 망고찌개 그리고 딸기덮밥. 딸기덮밥. 딸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철이니까 그래서 제철 음식으로 딸기덮밥을. 근데 망고찌개는 1번 우동면이 기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아빠 숟가락으로 팍팍 먹어야 하고 세 번째는 꾸덕꾸덕하다고 하네요. 딸기덮밥은 첫 번째는 딸기 시럽이 토핑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밥 한 숟갈에 딸기 슬라이스 한 덩이 올려 먹어야 하고 3번 딸기는 따뜻하고 밥은 시원하다. 근데 망고찌개가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그런 종류의 찌개인 거예요? 망고찌개... 아니 어차피 모든 찌개는 당이 들어가니까 설탕을 안 넣고 망고를 넣어서 찌개를 끓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고찌개로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밸런스 게임은 그냥 뭘 골라도 열받는 거잖아요. 약 올리려고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망고찌개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 다른 인터뷰보다 조금 이렇게 독특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질문도 무작위여서 재밌었습니다. 아레나 독자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고 특히 건강을 꼭 챙기시고 아 코로나 이제 슬슬 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내고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상호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이었습니다.